동해보감에서 술 마시는 방법과 7개의 꿀팁. 1. 탁한 술을 먹고 난후 국수 종류를 먹지 마라. 2. 얼굴이 흰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3. 술에 취한 후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마라. 4. 술에 취한 후 누워서 바람을 쐬지 마라. 5. 술에 취한 후 성생활을 하지 마라. 6. 배불리 먹은 후 술을 먹지 마라. 7. 술을 너무 빨리 마시지 마라. 8. 술을 마신 후 깨기 전에 갈증이 난다고 차를 마시지 마라. 9. 술을 마신 후에는 뜨거운 물로 양치질해라. 10. 술을 마신 후에는 뜨거운 물로 여러 번 세수하고 머리를 십여 차례 빗어라. 술을 마신 뒤 후식에 좋은 배 오이 연뿌리칩 배는 술을 마신 뒤에 오는 갈증을 잘 풀어준다. 오이는 집을 내 마시면 술 마신 후 갈증을 없애주고 숙취 해소해도 좋다. 집을 내기 번거로우면 생 오이로 먹거나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다. 염뿌리는 술독과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준다. 날로 먹어도 좋고 쪄서 먹어도 좋다. 칠근 술독을 풀어주고 취해서 깨지 않는 것을 치료해준다. 직접 상태로 마시면 좋고 차로 끓여서 먹어도 좋다. 이 밖에도 감, 유자차, 꿀차, 녹차, 감잎차 등이 좋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꿀, 곡 배추, 국콩 나물국. 굴국은 술을 마신 후에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풀어준다. 굴에 생강과 식초를 넣어 생굴로 먹으면 좋고, 날로 먹는 것이 입에 맞지 않으면 김치와 파를 넣고 끓여 먹는다. 배춧국은 술 마신 후 생기는 갈증을 없애준다. 배춧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김치로 먹어도 좋다. 콩나물국은 해장으로 으뜸이다. 콩나물 숙취해소 성분은 뿌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콩나물 뿌리를 떼어내지 말고 끓여야 한다. 또한 국어국, 조개국, 시금치국, 선지국 등이 있으며 술 마신 다음날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플 때는 장내에 독성 물을 제거하는 부추가 좋은데 된장과 부추를 넣어 죽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부추에 식초를 타서 살짝 끓인 물을 따뜻할 때 먹으면 좋다.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적인 올체나 긴장을 풀어주는 묘약이 되지만 과하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3개, 세 가지를 경계하라. 술을 마시되 때를 구별할 줄 알며 깨끗하게 마시고, 과음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1. 유식에 술은 저녁 6시경에 마셔라. 2. 수색에 술을 마신 뒤에는 입을 물로 꼭 씻어라. 3. 삼백에 술을 마시되 석잔 이상 마시면 안 된다. 3. 식. 세 가지를 먹어라. 술을 먹되 안주와 같이 먹고 집에 가서 밥까지 먹으라는 뜻이다. 3. 낙. 세 가지를 즐겨라. 술과 안주 맛을 즐기고 대화를 즐기며 운치 분위기를 즐겨라. 삼금 세 가지를 금하라. 정치 이야기를 금하고 종교 이야기를 금하며 재산 자랑을 하지 말라. 삼회세 가지 예의는 지켜라. 술을 적당히 권하고 말 조심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마셔라. 육불문 여섯 가지를 묻지 마라. 어느 때, 어느 장소, 누구, 얼마나, 거리, 술의 종류. 7계 일곱 가지 계급 1 주망 술좌석을 망치는 사람 2 주절. 잔을 입에 댔다 뗐다 하는 사람. 3. 주객. 손님처럼 어쩌다 한 번씩 드나드는 사람. 4. 주당. 말술 깨나 마시는 사람. 5. 주학. 술에 대해서는 학자급. 6. 주신. 술귀신. 7. 주선. 술에 대해서는 신선과 같은 사람. 5등작 등급. 1. 공작. 공격적으로 퍼 마시는 사람. 2. 후작. 술이라면 죽고 못 사는 사람, 3. 백작. 백잔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4. 자작. 맵시 있게 마시는 사람, 5. 남작. 넘치도록 마시는 사람.